뭐 손줄 사리는 거는 뭐 똑같을 거예요. 그대로 쭉쭉 사려 주시고 좀 빨리 사려 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결 부분이 하단부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. 안 엉키고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최대한 안 이게 꼬임 없이 뭐 짧게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길게 잡는 것도 있고 한요 정도로 잡아볼게요. 그다음에 여기 잡는 분도 계시고 여기 가운데 잡는 분도 계시고. 근데 일단 가운데 걸 한번 잡아볼게요. 그다음에 뭐 뒤로 돌리고 이렇게 반 접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그대로 올리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에 다시 놓으면 걸리는 경우가 원체 많아요. 그다음 뭐손 뒤집기. 여기에서 손 뒤집기. 여기에서 이걸 넘겨주고 쭉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. 물속에서는 바닥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. 자,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그냥 가깝게 연습을 해볼게요. 다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비는 건좀 쉽지는 않아요. 다리만 따라주면 뭐 다시 한번 조금 넓은데 넓게 좁아. 똑같아요. 다리 안쪽 오른발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냥 50대 50 아니면 6대 4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좀더 편해요. 똑같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힘을 빼고 항상 여기 연결고리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. 잘못하면 걸리거든요. 잠깐